얘는 겨울쯤에 저거 됐어요. 그러니까 그 성체가 됐는데 겨울 지나고 봄에도 배란이 안 오고 계속 기다리다가 얼마 전에 무정란 나가지고 순놈들이 깃을 물잖아요. 캐나온 핀을 살짝 잡아줘. 싸죠? 말하는 대로 여기 옆에 돌기 있죠. 안녕하세요, 파버지입니다. 아, 오랜만에 또 영상이네요.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또 영상을 못 찍었어요. 근데 이쁜 애들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또 새로운 정보 한번 전달해 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일단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해본 경험으로서 오늘도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일단은 성장 속도랑 뭐 피딩하는 것도 한번 더 저희도 매번 업데이트 되잖아요. 영상 할 때마다 뭐 작년에 올렸던 거랑 올해랑 많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. 변경도 있고. 먼저 이제 성장 속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성숙 있잖아요. 우리 개체들 보면은 뭐 새끼부터 암놈은 뭐 1년 2개월 3개월 뭐 1년 6개월 이상 키워야지 성성숙이 돼가지고 번식이 되고 순놈 같은 경우는 뭐 1년이면 된다고 하잖아요. 근데 제가 이제 뽑아가지고 출양을 해봤어요, 애들을.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귀뚜라미만 피딩해가지고 키워 올리면은 일단 귀뚜라미 풀 귀뚜라미로 키워서 키워 올려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. 문제 없고 한두 마리가 아니거든요, 제가 키워 올린 게. 카푸도 그렇고 아즌틱도 그렇고 한데 번식까지도 문제가 없었어요. 심지어 암수 둘 다. 근데 기간을 알려드리면은 순놈 같은 경우는 미구분 사이즈에서 7개월 걸렸어요. 근데 그게 좀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해요. 귀뚜라미 먹인 애들은 보통 7, 8개월이면 거의 성체 찍더라고요, 순놈 같은 경우는. 근데 이제 암놈은 한 10개월에서 12개월, 1년. 굳이 막 1년, 2개월, 3개월을 맞추시려고 하는데 맞추실 필요가 없어요. 그거 괜히 맞춘다고 만약에 내가 잘 키워가지고 우리 사육방 환경에 맞는 사이클이 돌아왔는데 아직 한 3개월 남았다. 그래가지고 난 이거 이번 배란 넘기겠다 하겠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1년이 아니라 보통 얘네 배란이 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거 놓치면은 뭐 한 두 살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,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또 어려서 번식하면 무정란 놓고 뭐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냥 뭐 제 결과물 좀 보시면 아시겠는데 저런 거 봐봐요. 산란한 거 보면은 다 표시를 해놨잖아요, 얘는. 뭐 어리다고 조금 낫고 뭐 무정란 낫고 그런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, 해보니까. 그래서 고정관념이 너무 빠지지 마시라고 그걸 위주로 좀 오늘 영상을 찍을 거예요. 그리고 피딩 같은 경우도 그래요. 우리 슈퍼푸드 주는 거랑 그러니까 뭐 좀 커지는 애들은 다 크면은 이제 매일매일 귀뚜라미를 뭐 손수 줄 수는 없으니까 뭐 슈퍼푸드랑 같이 섞어서 주는데 슈퍼푸드 잘 먹어요. 먹는 애들은 잘 먹고 이게 극단적인 차이인데 이 친구가 이제 아잔틱이에요, 얘도. 이름 파티누스라고 머리에 점이 하나 있는데 순놈이고요. 5월 9일생이거든요, 얘가. 근데 지금 사이즈 보시면은 꽤 크잖아요. 지금 이제 5개월 정도 키운 건데 뭐 이것도 천천히 키운 편이에요. 막 얘는 빨리 키운 건 아니에요. 막 섞여 먹어가지고 그렇다고 이걸 뭐 어거지로 막.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귀뚜라미에 더 나은 게 뭐냐면은 슈퍼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주사기로 보면은 막 수저 넣는 분들도 있어요, 보면은. 제가 본 건데 그게 진짜 안 좋은 거지. 귀뚜라미는 먹다가 지가 먹기 싫으면 입을 딱 닫아버리거든요, 그냥. 어떻게 보면 그냥 딱 그게 더 제가 봤을 땐 좋은 피딩 방법? 슈퍼푸드보다는 귀뚜라미. 슈퍼푸드는 좀 이제 이 사이즈 이후에, 한 10g 이후에. 요즘에 또 제 키워 올린 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3월 달에 잠깐 핸드폰 좀 가져올게. 얘가 그 예로 보시면은 3월 18일 날 이제 제 손바닥보다 작았잖아요. 얘가 지금 이제 완성체가 돼가지고 밥 싹싹 비우고 지금 배란까지, 네, 배란까지 왔어요. 그러면 얘가 결과적으로 지금 암놈인데 진짜 빠를 거. 얘가 아마 1월 달 12월 25일인가 해칭으로 알고 있어요, 제가. 근데 이 사이즈가 된 지는 벌써 한 2, 3개월 됐어요, 이 사이즈 된 지는.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한 8월, 8개월 만에 암놈제 찍은 거예요. 그러니까. 네. 그러니까 잘 먹으면 그냥 잘 크고, 아, 또 싸버렸네, 뭐. 그러니까 밥만 잘 먹고 네. 하고 배란 오고 그런 얘네 생식 리듬은 뭐 사람이 막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되는 대로 키우시면 돼요.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또 안 온 거를 일부러 막 바짝 파워피딩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막 쿨링 시켜서 번식하고 그런 건 안 좋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뭐 한 2년 만에 오는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, 있기는. 오래 걸린 애들도 있고. 우리 이 친구 솔리드 릴리 같은 경우도 좀 어릴 때 데려와가지고 얘는 겨울쯤에 저거 됐어요. 그러니까 그 성체가 됐는데
겨울 지나고 봄에도 배란이 안 오고 계속 기다리다가 얼마 전에 무정란 나가지고 그 아잔틱이랑 또 합사해서 이제 또 햇작업 들어갔습니다. 등 보세요, 등. 미쳤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은 되는 대로 키워라지. 네. 이거 봐, 이름 다 지었잖아. 베이모스, 막시모스, 야누스, 아벨롬, 아르미오. 얘는 뭐예요? 이거 내가 지은 거 아니라서. 얘네들도 보시면은 지금 8월 달에 데려왔죠. 우리 8월 중순에 데려왔는데, 오, 잘 먹고 지금 잘 크고 있어요, 얘는. 이 친구는 겨울쯤 되면 딱 사이즈 나올 거예요, 아마.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게 랩타일 시티 거기서 내려왔는데, 거기는 이제 개체수가 엄청 많잖아요, 보면은. 그러니까 좀 피딩량이 많진 않을 거예요. 뭐 일주일에 뭐 한 두 번, 한 번 줄 수도 있고 두 번 줄 수도 있고, 그건 정확히 저 잘 모르겠는데, 아무튼 좀 천천히 크는 편이에요. 이만할 때 왔을 때, 얘네가 나이가 뭐 한 1년은 됐다 했어요, 거의. 예. 아예 또 쌌어. 친구는 레드 프라푸치노. 프랍도 퀄에 따라서 진짜 생긴 게 많이 달라서 요즘에 CT 올라오는 거 보면, 랩타일 CT 올라오는 거 보면 진짜 매력적인 애들 많더라고요. 그 중에서 하나 데려온 건데 제가. 레드 프라푸치노. 이 친구도 되게 잘 컸죠. 확실한 레드예요, 이거 보니까. 얘는 제 랩타일 쇼에서 데려왔던 프랍. 그래서 올해는 이제 프랍, 이제 카프 쪽은 프랍 세 마리랑 그 우리 비주얼 카프 순놈 하나 또 있거든요. 걔네 들어가고, 요거. 얘네가 이제 제 암놈 카프들이거든요. 예전에도 보셨겠지만. 얘는 카프끼리 번식 들어갔고, 얘는 릴리 아잔틱이랑 얼마 전에 붙었어요. 예, 네, 그래가지고, 저거, 프라푸치노 햇 아잔틱 뽑을 수 있고, 카푸치노 햇 아잔틱 뽑을 수 있고, 우리 달프치노는 아직 배란이 안 와가지고 아마 또 쌀 거예요. 이렇게 만져주면은 똑같이 이거 맞다. 배란 체크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. 한 번 더. 순놈들이 깃을 물잖아요. 켜놓은 핀을 살짝 잡아줘. 어, 싸죠? 말하는 대로 여기 옆에 돌기 있죠. 왜 싸는 거야? 싫은 거예요. 그러니까 싫으면 깨끗 소리 내고 이렇게 머리를 막 돌리는데 그냥 이거 세게 잡은 거 아니야? 살짝 잡은 건데 이게 잡고. 이 돌기를 살짝 탁 만져주는 순간 이렇게 막 발광하고 막 꽥꽥하고 도리도리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사이즈는 성체가 된 지 벌써 뭐 한 5개월 그 넘었거든요. 많이 컸지. 얘도 거의 겨울 2월 달에 완성제 됐었어요. 근데 이제 내란이 안 오는 거. 안 왔잖아요. 얘네 둘은 왔고.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딱 순리다. 어쩔 수 없어. 예. 배란도 뜬금없이 와요. 아무튼 배란 이 친구 아마 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. 아예 가지고 있으면 보통 이렇게 여기 만져주고 크라운핀 만졌을 때 거부 많이 해요. 번식 한 개체들은 배란이 온 개체들만 여기나 여기 터치해줬을 때 쓱 들어주고 쓱 들어주는 거고 아무튼 여기 만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여기 만졌을 때 가만히 있어줘야 된다. 이거 만졌는데 그냥 깨끗하면 그냥 포기하시고 그거는 서로 힘들어요. 앞놈도 힘들고 손놈도 힘들고 안 만지시는 게 맞고 아무튼 뭐 제 카푸 지금 번식 방향은 이렇게 돼 있어요. 프랍 순놈 3마리, 카푸 순놈 하나, 카푸 암놈 4마리. 한 마리 이제 산란이 끝나가지고. 아, 이 자리가 좁아서 이거 확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. 예, 네, 얘가 진짜 우리 슈퍼 카푸치노 되게 많이 뽑아준 카푸인데, 와, 덩치 진짜 많이 컸네? 얘가 한 거의 14개 정도 나와줘가지고. 이 친구로 지금 우리 슈퍼 카푸치노 3마리 본 거예요, 그러니까. 네. 아, 얘도 지금 또 알 낳았네요. 아, 이것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. 예. 얘는 무정란 9월 7일 날 나가지고 아 번식은 9월 4일 날 했어요. 아잔틱이랑 햇작업 해가지고 근데 이제 9월 7일 날 무정란 났으니까 그 전에 있던 무정란이 얘는 원래 카프랑 붙였었거든요. 근데 그러다 무정란 났었는데 9월 4일 날 이제 씨가 들어가가지고 10월 25일 날 무정란 두 개를 나온 거예요. 이런 것도 편차가 있어요. 맞아. 산란하는 것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는 이제 메이팅 한 거 보면은 30일에서 40일 사이거든요. 보통은 30일에 딱 맞춰서 나오는데 이렇게 편차가 많이 커요. 어떤 개체는 뭐 두 달 걸리는 경우도 있고 65일 막 66일 걸리는 경우도 있고 1차에서 2차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그러니까 에그 바인딩만 아니면 돼요. 이거 산란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우리가 뭐 빼줄 수 없잖아요. 네. 햇에서 나온 지금 이제 발음이 좀 어렵네. 햇 거기서 나온 아잔틱인데 어 얘 진짜 시커매. 얘 시커매요 또. 얘도 순놈이거든요. 네. 좀 천천히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. 그래서 우리 지금 아잔틱 순놈이 지금 이제 7마리인가? 그럴 거예요. 예. 이 친구는 저번에 노던에서 들어온 아잔틱 순놈.
이 사이즈부터는 사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. 키워 올리는 게 금방이기 때문에 맘먹고 키우면은 여기서는 성체되는데 한 두세 살이면 충분해요. 얘는 팬텀 릴리 화이트 아잔틱. 네, 아잔틱 순놈.